자, 안녕하세요, 북스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에 이제 1번서 다 끝났고, 오늘 이제 할 것은 1번서 기출문제 분석을 할게요. 자, 2편, 그 기출문제지 편을 이제 좀 볼게요. 325페이지. 자, 거기 1번 고대사 보면, 1번 문제 보면, 자, 일본 역사에서 아스카 문화가 불리던 그 문화, 불교 문화 융성기는, 그래서 그 아스카 문화는 이제 6세기에서 7세기까지 있었던 그 문화인데, 되게 이제 요기에서는 답이 없어요. 예. 그래서 나라 시대, 뭐 헤이안 시대 이렇게 등등등 있는데, 아스카 문화는 나라 시대 이전이죠. 그 때문에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답을 달아놓은 거는 1번인데, 왜 1번을 달아놨냐면, 원래 이제 나라 시대 같은 경우에는 8세기 때잖아요. 예, 시기적으로 이제 좀, 뒤에 시기인데, 이 나라 시대가 그래도 최근에 그 아스카하고 좀 가깝기 때문에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는 제가 보니까 이제 좀 잘못된 문제 같아요. 예. 그래서 가끔씩 기타사와 관련된 문제를 보면 비전공자들이 내는 티가 팍팍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뒤에 좀 보면 있지만 요번에도 그 오스만 문제도 있고 뭐 동남아시아도 그 관련된 문제 중에서도 그좀 문제를 아예 잘못 낸게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답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것은 좀 예측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스카 문화 자체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스카 문화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2번은 이제 그 보면 자 일본에서 다음의 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됐던 시기에 이루어졌던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다이카 개신 때 내렸던 개신 칙령과 관련된 내용인데 개신 칙령 그러니까 다이카 개신의 목적 자체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답이 금방 나오죠. 1번이 나오죠. 당의 윤령체제를 모방해서 중앙집권체제를 이룩하였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데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약간 이제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이카 개신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수나라 때? 그러니까 경당사보다는 경수사 쪽에 온 사람들의 지식인이나 승려들을 중심했기 때문에 좀 맞진 않지만 일단은 뭐 맥락적으로 볼 때는 답이 1번밖에 없겠죠. 자, 2번 같은 경우에 석관 정치는 후지아다시 국가가 그 권력을 장악했던 헤이안 시기 중기 정도, 예, 9세기에서 10세기 때 그때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세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그 기수신앙, 그래서 이런 그 기원, 그러니까 기복을 보는, 비는 그런 신앙들이 이제 등장한 것은 언제 때냐면, 가마쿠나 마코 때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정토종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보통 이 가마쿠나 마코 때 정토종과 관련된 그세 개의 종파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뭐 이페 신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토종이라든지, 정통진종,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뭐냐면, 어떤 기복 같은 거, 복을 구하는 그런 것들이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후대 그 이런 정통종은 그 일본의 불교 대중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호족과 명주는 이제 묘주죠. 묘주가 국사에 대응해서 혼란을 일으키면서 무사 집단이 등장했다. 이거는 이제 그 윤령체제가 붕괴된 헤이안 시대 때 얘기죠. 그래서 사무라이 계층들 등장 관련된 내용이니까. 관련된 문제는 1번, 답은 1번이에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1번은 각 시대와 그 문화적 특징이 잘못 연결된 것은, 자, 여기 의자가 좀 빼졌죠. 1번의 각 시대와 그 문화적 특성에 대해서 잘못 연결한 것은, 이렇게 이제 조사 좀 붙여주시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나라 시대 때, 일본서기가 편찬됐죠? 그래서 이제, 그, 일본서기가 720년에, 일본서기가 편찬됐고, 이거 맞고요. 고사기와 함께 같이 편찬됐고, 자, 헤이안 시대 때, 국풍문화가 발달됐죠? 후지아다 집권 시기 때, 국풍문화가 발달됐고, 자, 가마쿠라 마쿠 때, 국학운동. 이 국학운동은 이제, 가마쿠라 마쿠가 아니라, 에도 마쿠죠. 국학이라는 것은 외래 사상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고대 일본 사상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불교나 유교 이전에 그 일본의 고유한 사상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에도 마쿠 시대 때인 조닝 문화.
예. 자, 이거 맞고요. 그럼 4번 문제 볼게요. 자, 지도는 일본 고대의 주요 도시와 천도 그 연대를 보여준다. A와 C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그 A, B, C가 어딘가 이걸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자, A는 어디냐면 그 아스카 노미야라는 지역이야. 보통 아스카라고 이제 호칭하는 지역이죠. 그리고 A 위에 있는 이제 B 중간에 있는 거는 후지라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는 그 뭐냐면 나라 분지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헤이조코. 그 다음에 이제 그 헤이조코에서 이제 좀 약간 북쪽에 이렇게 수도를 옮겼는데, 간모청할 때. 이게 나가오카야. 예. 나가오카 북쪽에 C는 오늘날 교토죠. 헤이안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A는 바둑방 모양의 계획 도시로서 당의 수도 장안으로 모방해 건설했다. 아스카노미아는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장안을 모방한 거는 그 밑에 경자가 붙은, 그러니까 일본말 교가 붙은 거죠. 후지라라코, 그다음에 헤이안코, 그다음에 헤이안코, 헤이조코. 이렇게 이제 경자가 붙은 것들이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비들 천도하는데 석관이 주도하는 정치가 원활히 펼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자, B는 이제 어디예요? B는 그 여기 이제 헤이조 거죠. 나라 시대. 자, 석관 시대에는 이제 관련된 것들은 그 나중에 후지라 국가와 관련돼 갖고 그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나라 시대가 아니라 시로 했던 헤이안 시대죠. 예, 그래서 관련이 없고, 비로 천도한 뒤에는 일본의 대외관계 끊고 고려 독자적인 국풍문화로 발전시켰다. 자, B 시기하고 똑같아, 시기하고. 그래서 그 독자적인 국풍문화는 후지와 국가가 장악했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대개 보면 그 헤이조코가 아니라 헤이안코, 헤이안 시대죠. 자, 그 시로 천도한 뒤에는 그 뭐냐 기족과 사원 세력의 약화를 도모하기 목적도 있다. 맞죠? 기족은 후지아라시, 그 다음에 사원은 도다이사 같은 이제 사원 세력을 약화할 목적으로 했다. 그 다음 C에서는 외항이 다이가 개신을 당해서 당의 제도를 본떠 중앙 집권 체제를 수립했다. 요거는 이제 C가 아니라 어딜까요? 요거는 그 어디냐면 나니와죠. 네. 그래갖고 이제 그요 관련된 지역은 이제 어디냐면 그 여기 이제 지도에 보시면 그쪽 그 이즈미 지역 있죠? 이즈미 그 이즈미 지역에 큰그어 네모 모양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이 그 나니와의 위치예요. 나니와는 오늘날 오사카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사카 지역으로 이동한 건 뭘까요? 대륙의 신라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5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어느 시기의 일본 문화에 관한 설명이다. 자, 가로에 쳤던 문화가 출연됐던 그 대외적 요인 두 가지 있으시오. 자, 여기에서 벚꽃하고 지금 뭘 비교를 하고 있냐면 매화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화는 중국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벚꽃은 일본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만연설에서는 그 중국의 상징했던 매화를 읽는 그 노래가 많았는데,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매화보다는 뭐가 벚꽃을 많이 해요. 그건 어떤 변화일까요? 이제 중국의 문화가 아니라 일본 고유의 국풍문화가 등장했다. 그래서 이 국풍문화를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면 국풍문화가 출현된 대외적 요인은 일단 당의 멸망 또는 쇠퇴, 신라의 발해 쇠퇴 이거 쓰셔야 돼요. 그래서 대륙이나 한반도부터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일 게 없으니까 더 이상 이제 역할 모델을 못 하죠. 당이나 그 신라 같은 나라들이.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그 대륙 받아들인 대륙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 고유의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국풍 문화죠. 그래서 이제 그 요때 다보스 경당사 페이지 여기가 있는데, 경당사 페이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계기 배경을 보니까 당의 멸망 및 신라 발해 쇠퇴 이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답안은 이제 근거는 아틀란타 일본사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본 중세 시대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호조 마사코의 연설이다. 미추진 기획과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자, 오노 마사코는 미나모토 유이토무의 저죠. 호주 시대의 그 집안이고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 요 예문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조쿠의 난이야. 1221년에 일어난 조쿠의 난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중에 이제 옳은 것은 이제 고른 거니까 보면 조종은 자, 그 기억을 보면 당시 조선과 사신을 교환을 했다. 조종은 뭘 의미할까? 여기에서는 청왕이죠. 청왕을 주변한 그 신하 집단들 이게 조종이고 그래서 이 조종이 이제 근데 조선과 사신을 교환했던 것은 언제 때냐면 이거는 이제 에도 시대 때죠. 에도 시대 때는 이제 조종하고 교류했던 건 아니고요. 그 쇼군의 그 정부 막부하고 교류했던 거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무사들이 이제 있는데 여기는 당시 상케군따이 통해서 통제받고 있었다. 에도 시대 때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그 여기 보면 요이토모가 아닌가. 요이토모는 전국시대 분열을 종식시켜 일본을 통일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관련된 내용이죠. 틀렸고, 그다음에 니을은 가마쿠라 막고 초기로 혼란에 처해 있었다. 예, 맞죠. 호자 마소코가 있었던 그 살았던 시기는 가마쿠라 막고 초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동부 지역하고 서부 지역이 나눠져 있었죠. 이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마쿠라 막부가 통치했던 곳이고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종이 통치했던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권력의 이원화 이런 것도 일어났는데 이런 조쿠의 난 이후에 이제 그 당시 그 조종 세력을 쳐내고 그 가마쿠라 막부가 이제 서부까지 일대로 이제 장악하면서 권력의 이원화를 이뤘죠. 자, 미연에 보면 교토는 도쿠가 이에야스가 막부를 연 곳이다. 아니죠. 이건 에도예요. 에도. 간동 지역의 에도. 도쿄는 어디에서 이제 막부를 열었냐면 무노마치 막부에서 그 막부를 열었죠. 그래서 교토에 있는 무노마치 부라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막부를 열었죠. 자, 그다음에 2번을 보면요. 다음은 미추친 가의 결과가 가져온 대표적인 정책을 두 가지 쓰고 이후 나타난 무사의 신분상 변화를 쓰시오. 자, 가마쿠라 시대부터 전국 시대까지 무사들은 농민들이 같은 지역에 거주했으나 에도 시대부터는 무사, 농민, 소업자, 상인들이 신분을 나뉘고 무사들은 다이모의 성이 있는 도시에 모여 살게 됐다. 조카마치에 모여 살게 되죠. 자, 이런 변화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실시한 병농분류와 신분제 정리 결과로 할수 있다. 자, 이런 대표 정책 두 가지. 기본적으로 이제 도수령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들려면 그 태학검지가 있어요. 예, 태학검지는 토지조사 사업이지만 그 토지조사 사업을 이제 할때 토지대장을 작성할 때그 뭐와 뭐를 나누죠? 농민 계층과 비농민 계층을 나눠요. 그래서 농민은 농촌에 살도록 하고 비농민, 그러니까 상인이나 사무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도시에 살도록 해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신분 간의 어떤 이런 그 관계를 확실히 놨죠. 자, 그 다음에 이후 나타난 무사의 신분상의 변화. 제 무사는 그 사문화가 직접 경쟁자, 농민하고 분리되면서 봉토 소유자, 토지 관리자, 봉 수급자가 되었다. 다이모 같이 봉토를 소유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곡괭이 하케모토 같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무사들은 봉로 수급자, 월급 같은 걸 받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자, 일본의 이제 막권 체제가 성립됐던 시대는, 자, 막권 체제는 이제, 막부하고 번인 다이모가 같이 있었던 중앙집권적 봉건 제도와 관련된 내용인데, 답이 금방 나오죠. 도쿠가와 시대, 에도 시대고, 참고로 여기 가마쿠라 막부와 무노마치 막부 시대 때는, 이때는 중앙집권적 봉건 제도가 아니라 지방군권적 봉건 제도예요. 예, 그래서 좀, 에도 시대와 좀 다른 것들이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은 다음은 일본에 있었던 언어 개혁에 대한 글이다. 가의 명칭과 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쓰고, 다에 대한 번외이든가 나가 지칭한 사건을 각각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 이제 한자로 들어가 있는 노중, 수야, 충방. 이거는 이제, 누구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덴포 개혁을 이끌었던 그 미진이 다다권이죠.
미진이 다섯 군이. 자, 미진이 다섯 군이가 실시한 막고 최후의 이 개혁은 그 앞에 있는 이제 모아 교우개혁과 간세이개혁을 모델로 해서 복구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등등인데, 자, 이건 이 개혁은 이제 뭘까요? 첨보, 덴포개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무사에 대한 부채탕감, 풍속에 대한 숙정, 감향력 등등 상인의 대책인데, 상인의 대책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마나 그 독점 그 상인 집단인 가부나카마를 해산시키죠. 그리고 이제 일반 상인과 자영 상인들이 그 오사카나 도쿄에서 자유롭게 이제 상거래를 할수 있도록 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첨보개혁이 있을 때 동시에 또 뭐냐면 번전개혁도 있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사스마 조수변인데,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여기 보면 그 장주변이 있어요. 장주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디냐면 조슈변이죠. 그래서 그 상품을 이탁 판매하고 하간의 옆에 지나는 선박과 화물 가세를 방식으로 했고, 그냥 다에 들어갈 변은 사스마변이에요. 가고시마에 있는. 그래서 유구 오키나와를 통해서 중국과 교육을 추진하고 사탕수수, 흑사탕, 흑석탕 같은 걸 전매제도 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호에 이제 그 막장의 주도권을 쥐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있다가 라와 관련된 막벌타도 하고 신정권을 수립했다. 자, 이거는 무슨 사건이에요? 메이지 유신이죠. 그래서 조수변하고 사스마변이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었다. 토자마변 등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1번을 볼게요. 1번. 1번 근대사. 1번. 자, 기획과 미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그이 문제는 폐위개항부터 해서 메이지 유신까지 에도 막부에 말기 사항들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 내용들 보면요. 자, 1번을 기어보면 기획의 주요 내용은 시무다와 하쿠다타를 개항, 제한무역 허용, 영사주재 허용이죠. 미일수호통상조약인데, 이 미일수호통상조약이 아니라 이건 뭐와 관련 거예요? 미일하친조약이에요. 예. 그래서 미일하친조약의 내용과 미일수호통상조약의 내용을 좀 구분해서 파악을 해두세요. 그래서 미일수호통상조약은 요코하마나 가네가와 나가사키, 호구 같은 5개의 통상을 허용하고요. 개항장에서 미국인들 거주, 상업활동을 위해서 외국인이 에도와 오사카를 거주하는 걸 허용하고, 치외부권을 인정하고, 그다음 협정 관세기 때문에 관세자 주권이 상실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미일수호통상조약은 맺는 거 아니야? 치거 문제로 막부가 그 종합 양위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데, 자, 니은을 둘러싼 계기로 사이로 다카모리가 세이나 전쟁을 일으켜 실패했다. 세이나 선안 전쟁은 이거는 뒤에 이제 메이지 정부 이후죠. 메이지 유신 이후. 그래서 정한농하고 관련돼 있어요. 전한농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이고 다카모리가 오늘날 가고시마 쪽으로 가가지고 선남 전쟁을 일으켰죠. 불평 사족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치어 문제는 이제 그 이건 무슨 문제냐면, 그 당시 막부가 그 청와대에 그 조일 미일수호통상조약을 할까요? 물어봤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총왕이 하지 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막부가 그 말을 무시하고 이나우스케가 무시해 버리고 어떻게 해요? 막그 뭐냐면 미일수호통상조약을 추진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본 이제 종항 양위파들이 이제 뭐냐면 반 막부 운동을 펼치게 되고, 이때 계기로 해서 원래 종항파와 양위파가 어떻게 분리돼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로 합쳐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막부는 안세이 대국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막부의 수장이었던 이이나우스키를 죽이고 결국에는 이 막부가 한발 물러나서 공모 합체 운동을 펼치게 되죠. 자, 그래서 있고, 자, 3번을 보면 디귿의 운동이 실패로 세국 정책을 폐기하고 개국의 정책이 전환되었다. 자, 종황양의 운동은 여기 이제 그 실패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종황향의 운동이 실패한 건 아니고, 왜 이렇게 틀렸냐면, 종황향의 운동은 이제 일단은 나름대로 성공을 했는데 진행을 하다가 어떻게 되죠? 그 당시 이제 그 한번 그 서양 세력들과 싸우게 되죠. 시모노세키나 그 당시 그 조슈변이
나 저기 사스마분이. 그러면서 이제 한번 깨지고 나서 이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것은 이제 양이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갖고 양이는 그 뭐냐면 버리고 뭘로 전환돼요? 존왕을 세우면서 양이는 전환하고 그 개국정책으로 전환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틀린 건 세국정책이 폐기되고 개국의 전환이 전환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까지는 이제 맞는데 운동의 실패는 틀렸다는 거죠. 예. 운동의 실패는 그러니까 방법만 달리할 뿐이지 목적 자체가 뭐예요? 파막이잖아. 예. 막군 타도 됐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약간 예민하긴 예민한데 일단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4번을 보면 니은을 붕괴시키기 위해 막군은 조정과 개선을 도모한 공모합체론을 제시했다. 자, 사스마 조슈 동맹은 그 공모합체 운동의 전에 아니 후에 있었던 거죠. 공모합체 운동이 있고 나서 이때 사스마 조슈가 이제 불련되는데 이때 이제 다시 그 뭐냐면 합쳐졌던 것이 사스마 조슈 동맹이죠. 예, 사츠 군사 동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시기적으로 볼때 공모합체론 뒤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맞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정봉하는 사카모토 노마가 제의하는 평화적인 정권 이양 계획에 따라 시행되었다. 맞죠? 그래서 이 대정봉하는 권력을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청한테 넘겨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밑에 꽁꽁이 숙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에도마쿠가 이제 어린 청왕에게 넘겨주고 일종의 독국가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그 집단 지도체제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카모토 노마는 요거 외에도 대정봉하 외에도 사츠 군사동맹 아까 사스마 조슈동맹을 또 중재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요게 좀 기억을 이제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을 이제 볼게요. 자, 2번을 보면 미추친 기획의 조약의 명칭을 쓰고 자, 미추친 니은의 사항을 초래하는 이유를 쓰시오. 자, 외국인과 일본인을 교류하면서 그동안 다섯 항구를 열었다. 자,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곳은 요코하마가 첫째이고 그 다음에 고베이고 나머지 세 항구는 보잘 것 없다. 미국과 맺은 이 조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항구마다 거주지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식으로 따지면 간행 이전 같은 그 외국인들이 그 뭐냐면 더 나갈 수 있는 범위까지 정했죠. 백리. 자, 그러면 그 미국과의 맺어진 조약, 미일 수호통상조약이고, 자, 그다음 이 조약으로 미국은 손해 보지 않는 방면에 일본은 충분히 이익을 취하지 못하고 체면을 지킬 수 없었다. 그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는데 뭐 무역의 전면 자유나 뭐 협정 관세, 그다음에 영사 재판권 인정까지 포함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주로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역의 전면 자유와 협정 관세 요것까지만 이제 했고 유사 답안으로서 이제 뭐냐면 영사 재판권 인정 이런 거를 지금 더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 문제 볼게요. 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실시한 근대화 정책과 관계가 좋은 것은 자, 대정부는 아니죠. 답이 금방 나왔죠. 1번. 대정부가 메이지 유신 이전에 그 도쿠가와 마쿠, 에도 마쿠에서 했던 거고, 8번치는 뭐 3인평등 지조 개정.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니까 찾아서 공부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요. 자, 다음은 메이지 유신의 시작과 함께 발표된 5개 조청하 어서문이다. 읽고 모임에 답하시오. 자, 여기 이제 그 1, 2, 3번과 관련된 내용은 다수에게 언론을 개방하여 참여를 확대한다는 것으로 결과 정치적 어떤 변화를 정당화시켰는가? 자, 이거는 그 예전에도 이제 전 시간에 설명했지만 원래는 공의정치론을 바탕으로 한 거야. 그래서 도쿠가와 마쿠가 제시했던 에도 마쿠가 제시했던 공의정치론을 그다음에 메이지 유신이 중앙 권력이 약하니까 그걸 제시해가지고 많은 뭐냐면 다수의 지지를 끌어들려고 했죠. 근데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표현일 뿐이지 실제 뭐그 말을 듣고 여러 사람들이 듣고 뭐 뭐냐면 민중들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의도는 없었어요. 근데 메이지 유신의 집권자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것을 본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이걸 뭐냐면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자유민권운동이나
다이쇼 데모크라시 같은 이권선상과 운동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구대인 유습을 버리고 천하의 공조를 근거할 것. 자, 여기에서 의식을 해서 전개는 일련의 개혁을 어떤 용어로 하는가? 이것은, 문명계화론이죠. 문명계화론. 그래서 문명계화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3번 보면 이번과 같은 관련해서 당시 지식인들이 주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했는지, 기술하시오. 자, 이때 이제 문명계화론의 대표적인 지식인은, 예전에는 얘기한 후쿠자 유키치죠. 후쿠자 유키치가 이제, 원래는 아시아지아 연대론이나 대동학관론, 이런 등등의 이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가, 그 당시 김옥군의 갑신전멸 실패한 걸 보고 태도를 바뀌어서 탈화입국론을 제시했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야만시하고 침략의 대상으로 인식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서양이 먹기 전에 우리가 먹자. 이런 것들이 동양 평화를 앞장설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제공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 보면 일본에서 자유민국운동이 전개된 결과로 나타난 사실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신분 간의 구분이 없으고 없애 평민도 성을 가지게 하고 신분 간의 통혼이 가능했다. 이건 3인평등을 바탕으로 한 메이지 유신 개혁이고요. 2번은 대명과 사족들, 다이묘 사족들의 복록을 폐지하고 금록 공채 증설주와 화폐로 연차 배환하도록 했다. 자, 이것은 이제 진록 처분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건 메이지 유신과 관련된 내용이고. 3번을 보면 정부가 정하는 지가에 따라 그 지가의 3%를 화폐로 국가에 납부하도록 했다. 자, 이건 뭐와 관련된 내용이죠? 지조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헌법이 발표되고 25세 이상의 남자로서 집접세 25세의 이혼 이상의 납세자에게 중의원 선거권을 주었다? 예. 이건 맞죠? 그래서 이제 자유민권 운동 결과, 메이지 헌법, 국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때 이제 그 국회 그 선거는 제한 선거였다. 국회의원 선거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6번을 볼게요. 다음은 메이지 정부가 추진한 개혁정책의 일부 내용이다. A에 이학과가 사졌다는 목적을 두 가지 쓰고, B의 개혁을 지칭한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1871년에 이학과, 기토, 오오코보, 이또, 40명에서 50명의 정부 요인들을 포함한 대규모 사절단을 구미에 파견했다. 이거는 이학과 사절단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학과 사절단은 어떤 목적이 있어? 두 가지가 있죠. 조약개정 예비교섭 또는 선진국 제도와 문물조사. 그래서 앞에는 조약개정 예비교섭은 실패했고, 그렇지만 뒤에는 선진국 제도와 문물조사는 성공했죠. 그 다음에 B의 개혁, 1873년에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자, 지가를 결정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지가의 3% 화폐납부 납부하게 했다.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야? 지조개정과 관련된 거니까 지조법.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7번을 볼게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 옳은 것을 보기에 모든 것은, 자, 이학과 도모민을 단정해서 다수의 그 수행원과 유학생으로 구성된 사절단이 요코하마를 출발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양 여러 나라를 방문했다. 자, 일행은 1년 10개월 만에 기부여, 기구의 시차의 성과에 다양한 신제도 확립을 활용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보면요. 자, 1번은 이제 불평등 조약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사절단을 파견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사절단은 여러 국가를 방문하여 조속한 내정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그 기획을 보면, 디귿을 보면, 기획에 포함한 후쿠자 유키치에 귀국한 후 서양 사정이라는 책을 처수했다. 자, 서양 사정이라는 책은 메이지 유신 전이에요. 그래서 그냥 에도 막부 때 말기 때 이제 그 에도 막부에서 서양의 여러 제도들을 이제 보고 배우려고 사절단을 파견했는데, 그때 이제 그 후쿠자 유키치가 그 미국에 둘러보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썼던 책이 서양 사정이라는 책이야. 예.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신제도 확립, 그 이학과 도모미가 민선위원 설립 건백서를 올렸다. 자, 이거는 왜 틀렸어요? 니은을 위해서 이학과 도모미는 요거 사절단은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뭐하고 관련된 거죠? 자유민권 운동이죠. 그래서 이와코다 도모미는 그 당시 이제 그, 이 민선위원 설립 건백서를 제출하는데 이건 뭐냐면 자유민권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와코다 도모미가 뭐냐면 올린 게 아니죠. 누가 올린 거죠? 이타가키 다이스케죠. 그래서 전환론에 패배했던 이타가키 다이스케가, 이타가키 다이스케가 그 올렸던 거죠. 그래서 맞은 거는 기획과 니은이니까 1번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민선위원 설립 건백서도 외워두세요. 한번 나왔기 때문에 민선위원 설립 건백서 관련된 사료가 그 사료리는 아시아사에도 있고 그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눈에 발라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1차 사료 명칭이 뭐냐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근대 일본이 제기된 정치 논쟁이나 가와나를 주장했던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나는 정부가 위에를 개선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기반을 높일 수 있으면 물론이고 국민의 진취적 기상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도 제국을 위해 함께 짐을 나눠줘야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면 확신한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가와를 이제 주장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자유민권론자들이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이제 서양과 같이 의회와 헌법을 만들자, 이런 사람들이고. 자, 그 난을 보면 그들은 지금 민심 흥혹하고 위하다가 서로 의심하는 상황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이 필경 천하의 여론과 공의가 막혀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상황을 초래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단순히 현재 정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있는가? 그들이 정부에 있을 때 지금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일까? 여기에서 이제 단서가 나오죠. 그들이 정부에 있을 때 지금 얼마나 다르다는 것일까?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자유민권 운동자들 추진했던 사람들 보면, 그 면면들 보면요, 뭐 이타가키 다이스키나 그 다음에 오코마 시게노 우나, 한때는 언제 있었던 사람이야? 정부에 있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타가키 다이스키는 전환론의 패배 때문에 들어온 거고,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오코마 시게노부는 나중에 이제 헌법 제정 문제 때문에 또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들은 대부분 지난날 전환론을 주장했던 사람이다. 그들의 주장이 시행을 옮겼다면 지금 이처럼 공의와 언론이, 여론이 막히는 패단이 없을 거라 나는, 없을 것이라는 말은 난 믿을 수가 없다. 지네도 같이 해놓고 왜 이렇게 비난하냐는 거야, 한마디로. 자, 그럼 일단 그 1번을 보면, 가는 입헌재정당을 만들어서 국가주권 소재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을 주도했다. 입헌재정당은 그때 만들어진 그 정당들 보면 이제 뭐 자유당, 입헌개진당, 입헌재정당 이런 사람들인데, 입헌재정당은 후코치 게이츠라는 사람이 이제 퇴역 군인이 만든 당이에요. 일종의 보수적 정당인데, 이 그 정당은 이제 뭐냐면 어연중당이죠. 그러니까 자유민권운동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자유민권운동 때 자유당이, 입헌개진당이 이런 정당들이 만들어지니까 정부에서 어용정당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입헌재정당이에요. 그래서 답이 금방 나왔죠,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요. 자, 예국사를 통해서 서민층의 참여를 유도하여 세력을 확대하고 국회 기성동맹을 결성했다. 맞죠? 그래서 예국사나 국회 기성동맹 이런 것들은 자유민권론자들이 결성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국사가 나중에 국회 기성동맹으로 확대 개편되고, 국회 기성동맹에서는 국회 개설 청원 서명 운동도 같이 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을 보면, 나는 외국과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정과 의회 성립에 관심을 기울였다. 예. 여기에서 이제 외국과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는 맞죠? 그래서 정부도 그 당시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근대적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헌법 제정과 의회 설립에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주체가 민간이 아니라 누구여야 돼요? 정부여야죠. 자, 그 다음에 그 의회의 위상을 두고 대립을 발생하여 영국식 모델을 선호하는 그 세력이 축출되고 독일식 모델을 추구하는 세력이 정부를 장악했다. 맞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오코마 시게노부가 영국식 헌법과 의회 제도 이렇게 되는데, 그 이토시도 보면 독일식 헌법을 내세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독일식 헌법인 을 채택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요 싸움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모호의 싸움이에요. 그 메이지 유신 안에 그 주류파였던
이런 이제 사스마 조슈별 번벌정치가 들어와. 그 다음에 그 밖에 있었던 비주류세력들과의 싸움이죠. 근데 이제 시재면 출신의 오쿠마 치기노모가 쫓겨났다는 거는 번벌 정치가 뭐야? 그만큼 강화돼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5번은 나는 천발론과 신민주의를 통해 언론법을 등 언론법을 통해 가를 주장한 세력들을 탄압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천발론이라는 건 일종의 명예훼손죄인데 공무원의 그 공적 행위까지도 명예훼손죄의 어떤 그 범위까지 들어가게 했고, 신문지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이제 일일이 뭐냐면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신문 같은 것들, 왜냐 신문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 반정부 세력들이 이따가키 다이스케 같은 사람들이 민선 이제 무슨 아까 얘기한 그 민선위원 선출 건백서 이런 것들 제시하니까 이런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폐간시킬 수 있는 그리고 만들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거 외에도 집회조례나 뭐 보안조례, 치안경찰법, 경찰법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자, 9번을 이제 볼게요. 9번은 다음은 1번의 정체 문제에 대한 직결된 청와대 이상과 관련된 사건들과 자료이다. 자, 이 시기를 바르게 배열한 것은, 자, 일단 순서대로 얘기하면, 자, 메이지 정권 때 먼저 뭐가 있었죠? 재정일치를 선언하고 청왕을 신격화 시도하는 동시에 신도를 불교로 또 분리하여 국가 종교화의 길을 열었다. 예. 자, 이것이 신불분리론이죠. 예, 이거 있고. 두 번째가 뭘까요? 그 다음에 메이지 헌법이죠. 1889년에 만들어진. 자, 메이지 헌법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메이지 헌법이 이제 그 뭐냐면 이중적인 어떤 모습을 띠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1조하고 3조 같은 경우에는 뭐야? 청왕의 권력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청왕은 조교에 따라 통치해야 된다는 4조는 입헌군주제의 모습들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더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학설이 있죠. 헌법 학설이. 그래서 이제 그 나는 민업의 다스키치가 청왕은 국가를 위한 기관이고 의회가 독자적 기능을 갖는다 이걸 주장했는데 이건 독일의 국가 법인설 같은 이걸 주장 그 받아들여서 청왕 기관제설과 관련된 내용이죠. 청왕 기관제설과 반대는 뭐예요? 청왕 주권설이에요. 예, 그게 10년대 논쟁을 했다가 20년대 청왕 기관제설이 주 학설이었다가 30년대 이제 군국주의가 부각되면서 몰려 나타나요. 청왕 주권설로 나타나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우익과 군부가 그 당시 오카다 내각을 이제 압력을 둬서 청왕이 통치권의 주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국채 명징을 선언하겠죠. 예. 그래서 답이 이제 다, 가, 나, 라. 이렇게 이제 해갖고 순서대로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이제 10번을 볼게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방침을 쓰시오. 1920년대 1번은 중국에 대한 외교정책 기조는 내정 불가사 원칙을 취하면서 군벌정부와 우호관계를 통해 일본의 국익을 짓고자 하는 것이다. 시대와 외교정책이죠. 1926년 7월 국민혁명군이 반위에서 반군을 내세우고 북벌을 시작하면서 자 일본의 중국 정책이 크다는 위기에 봉착했고 1927년 3월 국민혁명군이 남경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일본 총영사관을 공격한 사건이 발생하여 일본 국내에선 중국 혁명에 무력 개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1927년 5월 일본은 상동성에 거주하고 있는 약 2만 명에 달하는 일본인 거주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제남에 군대를 파견했고 저이어 이게 한세번 정도 파견됐어요. 그래서 이제 1927년 6월에 일본 정부는 외무상과 그다음에 육해군의 간부를 모아서 동방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동방회의에서 결정한 건 뭐냐면 망몽 지역의 중국 본토 분리 및그 건익수 망몽이나 만주와 몽고죠. 그다음에 중국의 군벌 간의 대립을 조장해서 중국의 통일을 방해하자. 그래서 요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그 동방회의 관련된 내용이 있고 동방회의는 이제 어디에 또 있냐면 사료에 있는 아시아사에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제 생각에는 확실하게 일본사 나오니까 일본사 공부를 해두셔야 돼. 그래서 요번에 이제 중국사 교수가 돼서 기타사 일본사를 4차례가 됐대요.
그래서 일본사를 이제 공부를 해주시는데, 아마 제 생각에 근현대사 한번 나왔으니까, 그 건너뛰어서 고대사나 뭐 중세? 여기를 한번 건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1번사가, 끝났고요. 자, 잠깐 이제, 여기 끊고 1번 인도사 넘어갈게요.